환경부로부터 시판 중인 모델 79개의 인증 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아우디 폭스바겐이 25일 국회 청문회에 선다. 이 청문회에는 환경부가 인증 취소 집행 전 아우디 폭스바겐의 입장을 듣는 자리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로서는 환경부로부터 79개 모델의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을 우려가 있어 대수진을 치고 청문회에 임할 각오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19일 비밀리에 독일로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로부터 리콜 계획을 보강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시기와는 다른 조치다.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달 4일 한국일산이 행정소송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SUV인 캐시카이의 판매 정지, 인증 취소, 리콜 명령 등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행정소송을 위한 법무대리인은 김앤장 이외에도 또 다른 국내 대형 로펌인 광장까지 두 곳이다. 환경부는 아우디 폭스바겐의 이런 조치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며 예상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아우디 폭스바겐이 어느 정도 소명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법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따라서 현재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활용해 청문회에 임하는 것을 비롯해 청문회 이후 행정소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서류 조작에 대해서만 집중 확인할 예정이라며 청문회에서 소명을 듣고 판단해서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며 조치는 최대한 빨리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